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2 미래엔일과 Great Things About Yourself 본문 해설 강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본문입니다. 소제목 보시면 Lunch Lady Begins 라고 나와 있죠? Lunch Lady가 시작하다. 다른 말로 하자면 Lunch Lady가 탄생하다 인데요. Lunch Lady가 무엇인지 우리 글을 읽어보면서 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요. My name is Hojin. 내 이름은 호진이입니다. 그리고요. I like. 저는 좋아해요. 뭐 하는 것을? To make. 만드는 것을요. like는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목적어가 어떠한 동작이야. 만드는 것. 그럴 때 to부 정사를 사용해서 목적어를 표현할 수 있고요. like는 to부 정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습니다. So like to make 혹은 like making 가능합니다. 네,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이름은 호진이고요. 저는 그래픽 소설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 핵심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접속사 while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말은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완전한 절이 나온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속사 while은요. 뜻이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은 뒤에 주어 동사 있는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완전한 절을 취한다. 확인하면 되고요. while의 첫 번째 의미, 시간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라고 쓰이고요. 두 번째. 반면에라고도 쓰여요.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쓰였다. 체크. 그러면 뭐 하는 동안에요? I was walking. 걷고 있었어요. home. 집으로. 그럼 여러분, home. 제가 방금 집으로라고 해석했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명사로 해석하면 이상하잖아. 나는 걷고 있었다. 집.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려면 집으로 가는 거죠. 어디서부터? From school. 학교에서부터요. 그럼 여기 뭐 와야 되는 거야? To가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Home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이라는 명사도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집으로라는 부사로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오지 않는다. 다시 한 번만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내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던 동안에 from school last week, 지난주? 학교로부터. 근데 I saw a woman. 내가 여성 한 명을 봤어요. 어떤 여성? on a scooter. 스쿠터 위에 있는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성을 봤다라는 거겠죠? 그녀가요. looked really cool. 여기서의 cool은 시원하니 아니죠. 멋지니요. 체크 한 번만 할게요.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고 쓰이고요. 뒤에 형용사 cool을 취했죠? 어디 자리에? 보어 자리에요. 2번 노트 체크합니다. 이 형식의 감각 동사가 있는 구문이에요. 감각 동사는 뒤에 보어를 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네. 명사도 올순 있어요. 하지만 감각 동사의 경우는 전치사 like를 쓰고
명사를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건 보어 자리에 부사는 안 된다. 체크할게요. 제가 부사를 왜 말씀드리느냐? 감각동사 해석은 마치 뭐뭐 하게라고 해석돼요. 뭐 우리가 뭐뭐 하게라고 해석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품사, 부사가 떠오르죠. 하지만 부사는 올수 없어요. 제가 아까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요? 그녀가 정말 멋져 보였다. 멋지게 보이는 거잖아. 하지만 쿨은 형용사예요. 부사가 아니죠. 그래서 부사가 오지 못한다. 체크하시면 되고, 감각동사는 지금 우리 문장에 있는 look, 뭐뭐처럼 보이다. sound,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하게 들리다. smell, 뭐뭐한 냄새가 나다. taste, 뭐뭐한 맛이 나다. 혹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등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네, 꼭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럼 look 형용사 하시면 그 형용사해 보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고요. And 그리고 her scooter 그녀의 스쿠터도 was very unique 매우 유니크했다. unique 하면 독특한 혹은 특별한으로 바꿔 쓸 수 있죠. special 바꿔 쓰실 수 있고요. 조심하셔야 될건 반이어요. special하고 unique하다라는 건 일반적인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usual이나 normal의 반대말이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쿠터가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근데 갑자기 Are you going home? 너 집으로 가고 있니? 호진아? 라고 she said. 그녀가 말했어요. 나한테. 어떻게? suddenly. 갑자기요. 지금 호진이는 그 여자가 멋있다라고는 생각했어. 근데 나에게 말을 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호진이가 물어보죠. 굉장히 침착합니다. Yes. 네. But, 근데요. Do I know you? 라고 물었죠. 직독직해 하자면 Do I know you? 내가 당신을 아나요? 라고 묻고 있죠. 굉장히 공손한 표현입니다. 당신 저 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물어본 사람이 좀 민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당신을 아나요? 라고 나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를 아시나요? 라고 내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그녀가 대답했대요. 그럼 Of course, I know you겠죠? 물론이지, 나 너를 알고 있어 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I see you. 난 너를 본단다. 어디에서요? At the school cafeteria. 학교 식당에서요. Every day. 매일매일요. 그럼 상상하실 수 있겠죠? Surprisingly. 놀랍게도 그녀는 였어요. One. 하나였대요. 그러면 무엇의 하나야? of 이하가 수식하겠죠. 체크 한번 할게요. 우리 one of the 복수명사 한 번입니다. 일단 핵심은 one이에요. 제가 one에서 끊었죠. of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one을 수식하는데 명사의 형태가 the 복수명사죠. 이미 정해진 어떤 집단들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관사 더를 일반적으로 붙여주겠죠. 여기에서의 오브는 뭐뭐 중에 여러 명이니까 among을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해석하자면요, 명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명 중에 하나예요. 핵심이 누구라고? 원이라고요.
그럼 원은 뭐다? 하나. 단수죠. 물론 지금은 보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 동사가 알아서 주어랑 스위치를 해서 나왔어요. 그쵸? She, 3인칭 단수니까 was를 받았죠. 근데 만약에 이 원이 이끄는 one of the 복수 명사가 주어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로 낚일 수 있어? 복수 명사한테 낚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 핵심은 원이야. 그러면 동사는 어떻다? 단수형의 동사를 취해야 한다. 네. 비동사면 is나 was. 그쵸? is나 was. 혹은 일반 동사이라면 동사에 s나 es가 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기 지금 복수명사 잘 나와 있죠? 네. 그녀는요,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 직원분들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코, 학교에서요. 라고 얘기하네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쵸? 네. Amazing. 와, 멋지다. She looks. 그녀는 보여. 어떻게? So different. 매우 다르게요. 감각동사. 오어, 형용사로 취한 거. differently가 아니죠? 형용사 취했다라는 거 확인이요. 와, 그녀는 정말 달라 보인다. Outside the school. 학교 밖에서는요. 라고 I thought. 내가 생각했대요. 그래서 I should write. 나 써야겠어. A graphic novel. 그래픽 소설을. About her. 그녀에 대해서. 라고 계속 생각을 이어나간 거죠. 우연히 그냥 마음 편히 학교 끝나고 룰루랄라 집에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멋진 스쿠터를 타고 있는 굉장히 멋지게 생긴 여성을 발견한 거죠.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나한테 말을 건 거야.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어땠다? 호진이한테는 그래픽 노벌을 본인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그래픽 노벌을 쓸수 있게 하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라고 글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영감을 가지고 호진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는지 다음 문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여성분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잖아. 빠르게 집에 가서 그걸 적어야겠죠? After I got home. 마찬가지로 접속사 계속 잘 확인합시다. After도 while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After와 반대말 뭡니까? 이전에. Before도 있죠. 네. 얘네는 시간의 전후를 나타냅니다. Before가 전이고, after가 후죠. 접속사로 쓰일 때 주어, 동사, 완전한 절 나온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사실상 after랑 before는요, 전치사로도 쓰여요. 그럴 땐뭘 가지고 온다? 명사를 가지고 온다. 체크하셔야겠죠. 그럼 지금은 집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after I got home. 집에 도착한 후에 I began. 나는 시작했어요. 뭐 하는 것을? To write, 이하하는 것을요. 그럼 지금 여기도 began 뒤에 to 부정사 이하 나와 있죠. began의 목적어를 이끌고 있고요. begin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랑 동명사를 둘다 목적어로 취합니다. to write를 writing으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에 도착한 후에요. 나는 새로운 그래픽 노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야? Lunch Lady Begins요. 지금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 나왔죠. 동격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 쓰기로 한, 시작한 그 새로운 그래픽 소설의 이름이 뭐다? Lunch Lady Begins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소제목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호진이의 새로운 그래픽 소설 이름인 거죠. 네, 그 카페테리아 직원분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내용이니 당연히 런치 레이디는 아까 스쿠터를 타고 있던 그 카페테리아 직원분이 되겠죠.
그 다음이요. In it. 그것 안에요. 여기에는 is 뭐야? Lunch Lady Begins. 소설 아니겠죠. 그것 안에서, 소설 안에서는요. Lunch Lady. Lunch Lady는요. Is a superhero. Superhero입니다. She rides. 그녀는 탑니다. 무엇을요? A super scooter. 슈퍼 스쿠터를요. 아까 전에 굉장히 멋지다고 느꼈잖아. 그러니까 스쿠터를 슈퍼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소설 안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죠. 그냥 현재를 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is를 썼죠. 그래서 슈퍼 스쿠터를 타는데요. 어떤 슈퍼 스쿠터요? 핵심 문법 사항 체크해야겠죠. That can fly. 날수 있는이죠. 5번입니다. 앞에 a super scooter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 명사는 다른 말로 앞에 온다 해서 선행사라고 부르고요. 명사 뒤에 갑자기 that이라는 어떤 친구가 나왔죠. 얘 이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두 가지의 결합인데요. 일단 첫 번째, 관계를 맺어줍니다. 누구랑의 관계요?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와의 관계요. 그럼 연결해주니까 관계대명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접속사의 역할, 기능을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는 맞는데 그게 품사가 대명사래요. 그 말은 뭐야? 대명사를 품고 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실 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뒤에 나오게 되는 문장 구조는요.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옵니다. 명사가 빠지니까 우리는 명사,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겠죠. 명사의 첫 번째 역할은 주어 혹은 목적어가 있고요. 대명사잖아요. 소유격 인칭 대명사도 가능합니다. 주어 동사 이하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뺀다? 명사 역할이요. 그럼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혹은 소유격 인칭 대명사.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can fly 동사만 나와 있죠? 주어가 없어요. 그 말은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그 주어가 누구다? 앞에 있는 선행사. 슈퍼 스쿠터라는 거죠. 그 슈퍼 스쿠터가 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수 있는 슈퍼 스쿠터를 탑니다인 거죠. 네, 관계사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요. She saves people. 그녀는 사람들을 save 한대요. 여기에서의 save 무슨 뜻일까요? save라는 이 단어, 동사의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일단 save 보시면요. 동사의 뜻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무엇을 구하다 라고 쓰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하다 라고도 쓰여요. 혹은 모으다, 저축하다 라고도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구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어디로부터요?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 네, dangerous 단어 기억하시죠? 형용사요. 그거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합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요. 그리고요. She also makes. 그녀는 또한 만들어요. 무엇을? A 100 cookies요. 100개의 과자를요.
근데 per second, per 무슨 뜻? 뭐뭐? 마다라고 쓰여요. per은 항상 뒤에 단수 명사 씁니다. second, 초에 s안 붙어 있죠? 그래서 그 명사 마다라고 쓰여요. 그 말은 뭐야? 1초마다 1초에 100개의 쿠키를 만든대요. 대박스. and 그리고 뭐 한다? gives 준대요. 그럼 and가 makes와 gives 병렬로 연결하고 있죠. 그것들을 준대요. give them away 체크요. 7번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 바로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는 다시 말하자면요. 동사와 부사의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gives가 동사죠. 그러면 them away 둘 중에 뭐가 부사? 당연히 away가 부사겠죠. them은 목적어요. 그것들을 준대. 그것들이 뭐였어? 앞에 나와 있는 100개의 과자들이요. 그러면 이 이어 동사는 무엇이냐? 요 부사가요. 부사가 동사를 강조합니다. 동사를 이렇게 수식 강조해요. 의미를 더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away가 give를 수식한다는 거죠. 의미를 더해 주는 겁니다. 네, 의미를 더 강조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Give them away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의 them은 뭐라고? 그 100개의 cookies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다시 them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give 100 cookies away라고 쓰실 수도 있겠죠. 혹은 give away를 먼저 붙여 쓰시고요. 그 다음에 100개의 쿠키들을 뒤에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100개의 쿠키들은 them으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give away 쓰고 them 이렇게 써도 맞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댐은 뭐예요? 100개의 쿠키를 받는 대명사죠. 주의하실 건 이거는 안 된다. X. 그 이유는 무엇이다? 대명사 때문이에요. 대명사 형태의 목적어는요. 대명사 목적어는 어떻게 와야 되느냐? 우리 지금 본문의 위치 그대로요. 어디야? 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올수 있어요. 그 말은 이 give them away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give them away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만 그래요. 그냥 100개의 쿠키들은 둘다쓸수 있다고 지금 제가 만들어 놨죠? 하지만 대명사일 때만 그렇다.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1초당 100개를 만든대요. 엄청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쿠키들을 주는 거야. 누구에게요? To hungry children. 배가 고픈 아이들에게요. 굉장히 멋진 일을 하는 슈퍼 히어로죠. 그 다음이요.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겠죠. A few는 뒤에 셀수 있는 가산명사랑 같이 쓴다 확인이요. 요거의 반대 뭡니까? A little이 있죠. 대신에 a little은 뒤에 무슨 명사? 불가산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며칠 후에요. I showed. 저는 보여줬습니다. 제 그래픽 소설을요. 누구에게? To my friends. 나의 친구들에게요. 요거 3형식 구문이잖아요? 그럼 4형식으로 바꿔 보실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바꾼다? 나는 보여주었다. 됐죠? My friends. 나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My graphic novel. 내 그래픽 소설을 이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 지금 4형식으로 3형식을 바꿔봤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Awesome. 와, 멋지다. Cool. 바꿔 쓰실 수 있고, 혹은 Great. 등등등 바꿔 쓰실 수 있겠죠? I love this superhero. 나이 슈퍼히어로 너무 좋아해. Lunch Lady 말하는 거죠? She's so cool. 그녀는 정말 멋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다고? Said All my friends. 지금 friends의 복수명사. 네, 확인하시고요. 내 모든 친구들이, 와, 그녀 진짜 멋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칭찬을 받았네요. 그랬더니, guess what? 그거 알아? 라고 하죠. guess는 you know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너 그거 아니? 라고요. do you know? 마찬가지죠. do you know what? 이라고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너 알아? I modeled her. 나 그녀를 본 떠서 만들었어. 그쵸? 누구? On Mrs. Lee요. 여기서 체크하실 건 모델 A on B요. 모델 A on B. O는 전치사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B를 본떠서 A를 만들었다예요. 그럼 누굴 본떴다고? Mrs. Lee요. Mrs. Lee를 본떠서 그녀를 만들었어. 여기서의 그녀 누구? This superhero, Lunch Lady요. 그렇죠? So Mrs. Lee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Mrs. Lee가 누구야? 동격의 콤마 또 나왔죠. 그럼 뒤에 명사 나온다. 체크 체크. 네, one of 나오네요. One of our cafeteria workers요. 우리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인 Mrs. Lee를 본따서 그녀를 만들었어. 라고 I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대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말한 거야? 앞문장 전체를요. 며칠 걸려가지고 런치 레이디를 만들었는데 런치 레이디 비긴스가 제목이죠. 그 소설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좋아한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쵸? 그럼 그 다음 내용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로 본문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showed 나는 보여줬어요. 내 책을요. 누구에게? To Mrs. Lee. 런치 레이디의 현실판, Mrs. Lee에게 나의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네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4형식으로 바꿔보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쵸? I showed Mrs. Lee my book. 이라고 바꿔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랬더니요, she loved it. 그녀가 그것을 좋아했대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쓴 Lunch Lady Begins라는 책이요. 그 다음 She loved it too 라고 나와 있어요. to는 또한 이라는 긍정의 동의죠. 뭐뭐도 또한 이라고 쓰여요. 그래서 그녀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She also told me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her coworkers. 그녀의 그 같이 일하는 동료죠. Coworkers. 그녀의 동료들에게 말했답니다. 그쵸? 근데 뭐라고요? 주요 어법도 나와 있죠? Who had special talent요. 가졌던 사람. 무엇을? Special talent. 특별한 재능들을요. 누가? 앞에 있는 선행사 co-workers가요.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확인할 수 있고, who는
that으로 바꿀 수도 있다.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특별한 재능들을 지닌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나에게 또 얘기해줬답니다. 그럼 이제 동료들, 그 스페셜 코워커스가 누구인지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코워커 등장합니다. 미스 파크요. 그럼 미스 파크인데 누구야? 동격의 콤마 나와 있죠? 네. 그럼 미스 파크인데 누구? Another cafeteria worker요.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미스 파크는요? Won a dancing contest. 오. 춤을 추는 춤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누가요? Mrs. Park이요. 그러면 Mrs. Park이 지닌 스페셜 탤런트는 춤추는 기술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워커, Mr. Kim이네요. 누구? The janitor. janitor 하시며 관리해주시는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우리 학교의 관리인인 Mr. Kim 씨는 was 였습니다. once 보실까요? once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한 번이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로 쓰여요. 한때라고 쓰입니다. 근데 부사로 쓰일 때요, 한 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이라고 쓰이고요. 여기서는 과거, 한때입니다. once가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럼 주어 동사 있을 거고요. 일단 주어가 동사 하면이라고도 쓰입니다. 네. 여기서는 한때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거 체크하고 갈게요. 그래서요, 미스터 킴은 한때 뭐였습니까? An adventurous park ranger였대요. 모험심이 있는 park ranger, 공원 관리자였다입니다. 멋진 능력을 지닌 두 분이 소개가 되었죠.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여기 would like 있죠. would like의 줄임입니다. would like to 동사 원형이죠. 바꿔 쓰자면 want to랑 같아요. 그럼 뭐야? 저는요, 슈퍼스타 이야기들을 쓰고 싶어요. 슈퍼히어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누구에 대한? About them. 그들에 대한요. 그럼 그들 누구? Her co-workers. 네. Miss Park, 그리고 Mr. Kim. 두 명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They will like that?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that. 여기서의 that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다라는 그 내용 전체겠죠? 그럼, 그들이 그걸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요. 여기 지금 뭐 생략되어 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접속사니까 앞에 주어동사 있는 거, 문장 구조 의문문이긴 하지만 주어동사 이렇게 있죠? 그럼 주어동사 있고, 대시 나오고, 다시 뒤에 주어동사 완전한 절이 나왔어요. 그때의 대세 역할은 접속사요. 앞에 있는 문장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 대신 명사절 접속사거든요. 그럼 대시 이끄는 절은 명사예요. 그럼 명사절이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겠죠? 그럼 앞문장과의 관계를 보셔야겠죠. 지금 보니까 you think, 너는 생각해. 무엇을 목적으로 쓰였네요. 그때는 어떻다? 이렇게 없었잖아, 원래.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자면, 당신은 생각하세요. 그들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는 것을요. 라고요. 그래서 전체, that부터 they will like that. 전체가 think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Miss Lee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랬더니 미스 리가 대답해 주셨죠. Of course they will. 아, 물론 그들 진짜 좋아할 거야. 라고요. 그럼 여기 will, 뒤에 like, that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물론이지. 그들은 좋아할 거야.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Cheerfully. 굉장히 활기차게, 쾌활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Let's go. 우리 가보자. And say. 말하자. 오, and라는 등의 접속사가 go와 say 연결해주고 있죠. 병렬 구조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let's는 let u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Let us,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 그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첫 번째 동사 원형이 go, 두 번째 동사 원형이 say죠. 그럼 let's go and let's say인 겁니다. 그쵸? 네. 그럼 우리 가서 말하자. 뭐라고요? Hello. 안녕하세요라고요. 우리 say hello 하면 인사하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사해요?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우리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친구들에게요. 그럼 슈퍼히어로 친구들 누구예요? 지금 앞에 있었던 미스 리의 코워커들이요. 미스 파크하고 미스터 김. 이렇게 두 명이겠죠? 이제 호진이가 이두 분에 대한 이야기도 쓸 거니까 미스 키미, 아, 미스 리가, 그럼 이제 우리의 새로운 슈퍼히어로 멤버들이지. 우리 슈퍼히어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기심 넘치고 창의력 있는 호진이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밖에서 다른 모습의 자신이 아는 사람을 보고서 바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소설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바로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른, 또 다른 이야기까지 만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호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Lunch Lady Begins. 여기까지 마무리해 볼게요.